내일부터 사흘 동안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실시됩니다. 후보들은 오늘 밤 11시쯤부터 80분간 MBC를 통해 생방송되는 TV 토론회를 승부처로 보고 마지막까지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자료를 보고 또 보고 민감한 내용의 가상 질문에 대한 응답. 긴장감에 마른 목도 축이고 손동작 하나하나까지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정훈, 김영록, 장만채 예비후보는 가짜 뉴스, 정체성, 문재인 마케팅을 놓고 상대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내가 이야기한 건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것은 네가티브가 아닙니다. 검증해야 됩니다. 팩트가 아닌 짜맞추기식 그런 네가티브 공세는 우리 도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당당하게 대응을 하고. 사실은 우리 전남도의 문제는 대통령님이라 해서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풀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반값 교통비 등 서민정책, 김영록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 장만채 예비후보는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차별성을 드러낸다는 계획입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도민들의 행복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도지사, 그런 민생의 전문가, 이런 도지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천 가능한, 실현 가능한 정책 공약 위주로 이렇게 오늘 도민들께 다가와서 꼭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 청년들이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오늘 밤 11시 10분부터 80분 동안 MBC TV와 유튜브를 통해 광주 전남 전역에 생방송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후보 토론회는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실시하는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을 앞두고 열리는 유일한 TV 토론회인 만큼 후보들마다 최대 승부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캠프별로 지지자들이 TV 토론회 시간에 맞춰 응원전에 나서는 등 장외 기세 싸움도 뜨거울 전망입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은 내일부터 사흘간 열리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18일과 19일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